노고적으로? 네, 굉장히 불쾌하게 끈적끈적한 네. 그 도, 아까 이렇게 쳐다보면 그, 어 그런 아 이렇게 쳐다보면 여보세요 이러겠지만 노골적으로 쳐다볼 때 저도 쳐다봐요. 아 나랑 비슷하구나. 아 그래? 어 나도 누가 이렇게 어. 어, 저 되게 아니야? 그러면 가자. 안녕. 어. 게이들은 남자면 다 좋아. 아우 뭔 말도 안 돼. 게이들에게도 취향이 있다는. 어 취향이 되게 좁아요. 도리어 왜냐면 판타지가 너무 극대화되었기 때문에 좁은 거예요. 자기들 만날 수 없다. 일단 우리는 그 일상적으로 만날 수 없잖아요. 생각해보면 뭐 씹어먹든 빨아먹든 그건 개인의 자유 아니에요? 뭐 그게 뭐 저는 범죄도 아니고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는 뭐 욕 먹어도 아직까지도 종종 빨아먹고 있어요. 나는 누구인가?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? 난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? 이런 고민을 이성애자들은 그 철학 시간에 아니면 철학책을 사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동성애자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. 내가 그 동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공격받을 때가 제일 어려웠어요. 너 때문에 뭐 이렇게 다른 운동이 피해를 받는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들은 게 힘들죠. 저는 저를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개그로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어요. 저는 개그로 실패를 했어요. 이뻐서 안 웃긴 거예요? 그런 건 아니야. 눈 좀 봤는데 이뻐도 웃긴 애들이 많더라고.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안 웃겼어. 안 웃겼어? 어. 언니 왜 슬퍼해? 개그맨이 안 웃긴다니까 슬프지. 아 그럴 수도 있지 뭐. 이중성이죠 뭐. 그 이른바 진보적이라는 사람들 안에 그 주류가 가진 이중성인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남성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뭐 이제 성을 나눈다면 여성보다 남성이 이제 좀 더 주류이니까. 보수의 의미가 사회의 기본 체제를 더 유지하고 굳건히 하자는 의미가 좀 강하지 않나요? 보수가 그런 의미에서는 보수 아닌 것 같아요. 우리나라 사회 네. 보수는 아니 맞아요. 얼굴 보수했어요. So look at the sun that's in your eyes.